나가 나 미친년 나오는데 재수 없어? 저는 목 치어갖고 움직이는 걸 못해요. 슬림치 달려가네 첫차에 도마 싣고 몸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걷기 멀리 외롭지 못한 사랑이라도 내가 먼저 떠나야지. 꿈같은 생활 행복도 행복 생각이 남았지만 아쉬운 정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가 있겠어요. 새로운 게 빛이면 달려가네 첫 차에 꿈을 싣고 몸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자 인사드릴게요. 먼저 아무리 이쁜 여자분이 지나가도 거기 보지 말고 나봐 나봐. 멀어지는 당신 생각하면 가슴을 적셔놓은 지난주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인 것은 모두로 잊혀지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같은 생활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남겠지만 아쉬운 정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가 있겠어요. 새롭게 지면 달려가니 첫 차에 너만 싣고 몸도 싣고 내 마음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당신을 멀리 멀리. 아 노래하는 도중에 진짜 기분이 좀 지금 안 좋아지네. 저 사장님 사장님 엿사 갖고 가신 사장님 아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 아니 여사 갖고 나눠 먹으면 18을 먹어 우리 장사 안 되는데 나눠 갖고 있으면 아, 어? 아 얻어 먹는 엄마들은 잘못이 없어. 주는 사람이 나빠 주는 사람이 나빠. 앞으로 엿 나눠 먹고 그러지 말어. 아니, 그런 모습 보면 아주 그냥 아주 꼬집어 버리고 싶어. 세상에 엿을 나눠 잡수고 계시네. 엿을 나눠 먹고 거기 보면 철없던 사랑이 철없던 사랑인가요? 김수철 가수 노래. 네, 아, 저는 뭐 이 북장구도 못 치고 율동이라든가 웨이브 같은 걸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래 몇 곡 올려드리고 실없는 말로 그냥 한번 좀 웃어보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아, 자 철없던 사람입니다.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스타일이다. 난 이런 남자가 좋아. 이렇게 흥이 있고. 아이고, 아, 웬 힘이 이렇게 세. 아, 이게 황소 같으네, 힘이. 아, 근데 우리 사장님은 어쩌면 그 얼굴을 코가 절반으로 덮여버렸네. 어. 아, 소문이 듣기에는, 아, 코하고 그거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아, 아, 그래요. 내 친구도 저기 코가 이따만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 남자들은 소변복을 이렇게 털잖아요. 근데 이 새끼 코가 커갖고, 나도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잡혀갖고 핀셋을 이렇게 틀고 잡혀갔더라고요. 코 큰 것도 뭐 별거 아니더라고. 자, 철없던 사랑이. 우리 추억의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어, 이런 노래 신나고 좋죠? 어, 그러면 추억의 노래 한 곡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해변가요제 거기서 참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가요제들이 많이 다 없어졌어요. 다시 부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억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거기 꿈의 대화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도 지금 꿈꾸시죠, 요즘에? 꿈을 꾸시죠? 예. 깼다 깼다 하죠. 근데 옛날에 꿈은 꿈하고 지금 꾸는 꿈하고 좀 틀리지? 지금은 어떤 꿈을 꾸세요? 뭐 대충 뭐 이런 거? 와이프가 사랑하는 꿈? 어, 몽정도 해요? 거기야 남자는 몽정을 해야지 건강한다 하더라고. 어, 몽정 안 하는 남자들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 하더라고. 몽정이 나도 꺼봤는데 참 좋더라. 이룰 수 없는 가능. 에? 이 변태야. 자, 꿈에 대해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워하시니까는요, 제가 너무나 행복하네요. 네. 즐거워하는데 너무 행복한데, 여기다 돈까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네.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아, 우리 회장님,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요? 네. 그러니까 지키는 대로 한 서너 장 주시면 더 고맙고.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사모님도.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돈을 이렇게 정중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상해 들어 다시 갖고 와. 이 소리를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다른 분은 안 주시더라도 우리 사장님은 주실 줄 알았는데, 아, 선글라스도 끼시고, 코도 크시고, 참 좋은데. 아이 참. 아, 모양만 저렇게 멋있지? 주머니는 개털인가봐. 이런 분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모자 뭐라 그린지 아세요? 니리 뽕이라 그리더라고. 빚 좋은 개살구. 아, 맞아, 빚 좋은 개살구. 아, 빚 좋은 개살구 욕이야, 욕. 니리 뽕이 욕이 아니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추억의 이런 노래도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아, 그러면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노어를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아, 너무나 알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뭐, 어지간하신 분은 다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는 소절이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해요. 예? 아, 그래. 그럼 해변의 여인부터 한번 올려드리고, 바다의 노어를 준비를 해주세요. 바다의 노어. 바다의 노어. 이곳이 바닷가입니다. 우리 누님이 걸어가면 해변의 여인이고, 내가 걸어가면 미친 년이고, 그렇습니다. 아무 전입에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머리카락 사이로 이쪽에서 추세요. 이쪽에 다홍빛이 멀든 쇼미네 눈동자 조용히 들려온 조개들 이야기 말없이 걸을 해변의 효리다. 고맙습니다. 정성 컨트롤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시는 거니까 그냥 제가 갖고 있을게요. 그래도 진짜 잡스네. 자, 해변에 있는데, 자, 바다에 누웁니다.
시카나도 민물의 이름 속에 늦들던 지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불태처럼 흘러만 간다. 저가 다해 누워 외로움을 세틀까. 물살의 깊은 속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랬죠? 포기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웠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7080들이 한 도구 더 올려드릴게요. 한때는 정말 이 그룹이 대단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해체가 돼가지고 각지 뭐 사회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한번 올려드리면서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면은 아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너무나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적당히 알고 모든 게 막 가하면은 아니한 번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적당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씨발 알아듣지를 못하고 참 미치겠네. 자 그러면 세상 자 빈말이 한번 주시면.
제가 이 노래를 좀 한번 불러드리는데 무슨 노래냐면은 그 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노래입니다. 아주 조용한 노래인데요. 조금은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사말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 노래가 참 괜찮은 노래구나 할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 사모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한 곡 어쩌면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정석껏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하도 뭐 인터넷도 발달되고 통신수단도 발달돼서 이 연애편지가 연애편지라는 게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손수 진짜 이 글씨도 이쁘게 쓰려고 노력도 했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그러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멀어져 갔어요. 전화 한 통화만 되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하면 되고 정성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사모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꽃길을 걸어서 정말 사뿐히 저에게 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성껏 올려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촉촉히 찾은 입술을요 고맙고 고맙습니다 구름에 실어 살짝이 오소서 어서서 님이여 님이시 손바람 모습 그대로 부서리 길말과 꽃길을 따라 살짝이 오소서 나 악수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이 머리를 피고 님이 오시는 기목에 서서 사모한 가슴 아리 아신다네 어서서 님이여 님이시여 살짝이 오소서 아,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아? 너 구형을? 어서서
님이여 님이시여 집사님 어서 노래 좋으시죠? 어, 옛날에는 우리 각설이 공연장 오시면은 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낙당깡깡땅땅네 막 이런 노래만 생각해. 이제는 그런 거 즐기시고 그런 거 그런 분들 앞에 공연했던 그 품방님들은 다 죽고 없고 또 그런 문화를 좋아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다 이제 에?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가 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도 앉자마자 이렇게 공연료를 이렇게 주신 우리 사장님 둘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는 재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부부님들은 이렇게 붙어 있진 않아요.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재탕으로 만나셨군요. 아무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인연 놓지 말고 두 분 다 서로가 우리 사모님은 신랑한테 우리 사장님은 아내한테 절대로 걸리지 말고 꼭꼭 숨어서 개지랄 떠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피다 걸리는 년들보다 미련 곰팡이 년들이 없어. 저 웃는 거 보니까 나 걸려본 적 있냐? 걸리지 마. 걸리게 생겼어. 조심해 이 남자. 이 남자가 뒤에 한번 쳐다봤지? 다음엔 네 차례야. 그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이 남자고 여자고 인물이 잘 나면 인물값 한다고 요즘에 인물값 한다 그러지 않아? 옛날에 인물값 한다는데 요즘은 꼴값 한다 그래요. 이 꼴값 한게 생겼잖아. 이, 욕하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새끼 또 처음 보냈지. 저희가 공연하면서요 좀 옳지 못한 언행을 갖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드려요. 이것은 뭐냐면 인기 연예인 분들은 노래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좋아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희의 애타는 몸부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를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예, 예 진짜 미친놈 맞아요. 그래서 3월하고 있는데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고 제가 예? 파리가 낀다고요? 2년 상태를 보세요. 파리가 파리 똥파리는 안 끼게 생겼는가?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혹시 옛날에 머리에 하이엔티를 두르고 꽹가리를 치면서 공연했던 그 사람을 TV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혹시 보셨다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뭐 가요를 갖고 꽹가리 공연을 한 사람은 여기 있는 김시발년입니다. 그래서 한 곡 올려요. 거기 태양의 예언이에요. 이런 걸 한 곡 해주세요. 다른 동네 가면은 이제 제가 사실 각설이가 이 노래를 만들고 작사 작곡을 하고 이게 한다는 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배움이 없어가지고 진짜 우리 각설이 하는 사람들이요 배움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새끼는 지 이름도 못 써요. 위험하네, 위험해. 저는 글씨 읽을 줄 알아요. 위험해. 네? 그래서 밤에 피곤해. 다른 사람들 거 문자 온 거 다 읽어주고 자느라고 피곤합니다. 대가리에 든든히 많은 년한테 박수 한번 쳐. 박수! 야 근데 우리 사장님은 참 뻔뻔하다. 아니 시발 그 대가리 갖고 어떻게 모자도 안 쓰고 다니냐. 참 사람이 뻔뻔하기는. 아유 참. 여기 사모님 봐. 여기 사모님 선글라스 꼈잖아. 지 꼬라지 알고 가리고 다니잖아. 얼마나 보기 좋아. 자 태양의 예언입니다.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좀 올려주세요. 저기 드럼을 좀 넣어주세요. 조금만 더. 내가 했던 식으로.